오늘 또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에이,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어느 순간 그냥 마키아벨리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진행자들도 번갈아가면서 보는 재미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어, 제가 대신 진행하고 출연자로 박진영 <laughs>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모시고 어, 요즘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한 분석 또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laughs> 제 오프닝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laughs> 아니, 왜 어떻게 하다가 앞에 이제 박진영의 마키아 벨리를 다른 분께 이렇게 양도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네. 저도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예, 예. 계속 듣고만 있으니까 예. 답답하기도 하고 예.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 평론가들 중에 예.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이 좀 드물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오해도 있고, 한 부분들을, 네. 아, 제가 좀, 직접 출연해서 풀어드려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마키아벨리 스픽스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어, 민주진영, 박신영을 통해서 이미 매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막 갈증이 막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못 했는데. 마키아벨리 시청자들하고 민주진영 박진영 시청자들하고 많이 안 겹쳐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어좀 겹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마, 많이 안 겹칩니다. 아, 생각보다 예. 적게 들어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키아벨리 시청자 들께서 <laughs> 민주진영 박진영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스픽스에는 이제 계속 어,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혼자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이제 오늘이 유일하기 때문에 네네. 오늘 뭐 모자람 없이. 얘기하고 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저희 사실 다룰 주제가 엄청 많은데 대부분 요즘 그 언론들이 주목하는 주제도 대, 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부 여당 쪽 주제가 아무래도 이번 주는 많고, 네, 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참 저는 국가적으로 어, 대망신이고 어, 국격 회손이라고 봅니다만 어, 외신의 월 스트리트 저널하고 이제 주간 타임지에 이미 이 김건희 여사 어, 디올백 수수 사건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대목 보니까 가뜩이나 지지율이 저조한 윤석열에게 정치적 타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관련 보도 뭐다 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외신에 오르고, 오르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외신이 조롱하고 있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까? 어, 그렇죠. 어, 역대 대통령들 중에.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스타였고요. 네. 그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외국의 이 정상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네. 사진 찍고 싶어하는 뭐 그런 어 정상이었는데 이그 유명한 것은 어 선의의 유명이지 않습니까? 음. 근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의미로서 유명해졌다고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첫 번째 데뷔했던 나토웨이 때부터 그런 예. 모습은 보였어요. 그때 이제 여가부 폐지 문제로 예. 어, 유럽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 어, 젠버리 사태, 예.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음. 어,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예. 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이제 다 퍼져 있죠. 음, 이게 이제 뭐 정부 쪽에서도 한번 최근에 민생대 토론회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요? 이제 그 표현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 실제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격을 어, 2년 동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좀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대체적으로 지금 이김건희 여사 디올백스 사건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랄까요? 이게 어, 뭐~ 어느 하나 편향되지 않게끔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음. 말한 적은 없답니다 네. 없다라고 하는데 네. <laughs> 그걸 인지를 하면은 사실 숙여야 되는 것이고 네. 언론이라든가 공개적인 자리에 적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음. 결정 과정을 본인이 결정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게 저는 어 국가를 운영하는 데어서 가장 큰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이 검사라는 국가에 운영하는 어 방식 중에 가장 협소한 징벌적 행위 그것만 경험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이 대통령 부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험들 우리가 뭐 이미 나왔던 무속 관련되는 예. 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비정상적인 집권자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음. 어, 그런 상황이면은 한국 사회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뭐 진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어, 현상 유지는 잘 합니다. 음. 그럼 공직자들의 결정 과정, 그리고 공직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에 얹혀가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음.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나라는 망하죠. 음.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친다. 음. 아이디어라는 것이 실제로는 국가의 시스템 중장기 계획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황당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깬다는 뜻입니다 예. 국가를 망친다는 뜻이에요 음. 그게 뭡니까 그게 국기 문란이고 국정 농단인 거예요 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뜬금없는 오방색 음. 휘장들을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극기에서 시작된 문양부터 해서 예. 여러 가지들이 다 수십 년 동안 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틀을 깰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철학적 음.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시대 상황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오방색 예. 나의 취향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음. 그거는 어 국가의 기존 시스템이 깨지는 거죠. 음.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친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최근에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정책들이 선심성이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제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친다는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는 내용일까요? 근데뭐 다행히 이번에 민생토론에서 회 나온 내용들이 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주장할 만한 것들도 갖다 놓기도 했고, 예, 예. 뭐 그렇게 했는데, 예. 어 다만 이게 선거철에 대통령이 지역을 돌면서 예. 민생 토론회 형태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선거법과 예. 어, 별 관련이 없는가? 총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런 질문을 저는 하는 겁니다. 기존에 안 했잖아요. 예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이게 실제 좀 황당, 뭐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정 부분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많이 어긋난 얘기를 대통령이 많이 내뱉어서. 이게 총선 뒤에 실현될 가능성도 적은 정책이 많고 어 여러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대통령의 만약에 아이디어라면 이것도 나라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재정 일단 풍족해야지 건전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감세 정책을 씁니다. 근데 감세 정책을 쓰는데 어 이게 또더 문제게 인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우파 정부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를 낮춰 준다거나 투자를 할때 세금을 낮춰준다거나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예, 이게 종합적인 흐름이에요. 성장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음. 지금 하는 것은 상속세 문제라든가, 뭐 양도세 문제라든가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좌우를 떠나서 안 건드리던 것들에요. 이 예, 그걸 종합적인 판단 없이 그냥 인기 영합적으로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음. 이걸 세금, 이 세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경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까? 음.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장은 경제성장, 뭐, 이런 이 꼴이 있단 말이요. 에 그럼 그거라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취향, 그 다음에 한편으로 보면 선거용 선심성 공약, 또 한편으로 보면 은 자기들 따는 마이크로 타케팅에서 표를 얻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얄팍한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예. 아, 어, 저도 참이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거나 어, 정부 여당 쪽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많이 따라가 봅니다만 이게 발표된 이후에 어 심지어 어, 그동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보수 성향 언론들조차도 어, 이런 정책들이 과연 지금 시기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가? 총선 이후에도 적용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런 대목들을 많이 짚는데 평가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외신 얘기, 외신에 담겨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어, 외신 보도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 때문인지 몰라도 어, 이것도 뭐 확, 확실히 단정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대담, 한다는 겁니다. 그데 특정 언론사 즉 KBS를 찍어서 어,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대담을 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만한 출구 전략이 될수 있을까요? 대담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녹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랑 <laughs>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입당 전에 저랑도 26분간 인터뷰했는데 그때도 녹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짜맞추기 하겠다는 뜻이고 그렇겠죠. <laughs> kbs 박민 사장이 이제 완전하게 장악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적당히 다 피해갈 수 있다. 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디올백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ytn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63%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꼼수고 물타기인 게요. 예. 국민들은 입장 표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과를 원하고 있죠. 예. 사과를 원한 거고,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는 것이 인정받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예.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입장 표명을 해서 넘어간다? 이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입장이라도 표명해 달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입장 표명하는 호겨. 사과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게 사실 뭐 말장난 같이 들리겠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적 수사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제가 짚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 대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할 언급은 사과가 아니라 적당한 유감표명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비올백 사건을 공작이라고 규정을 할것 같아요. 정치 공작이다. 아, 정치 공작이다라고 음. 규정을 할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작에 의해서 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다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음... 이거는 본질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뇌물을 받았다 하면 은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뭐 정확하게는 청탁금지법입니다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은 지금 대한민국에 어, 뇌물 받아서 감옥 간 사람들이 갑자기 상황 설명하고 예. 변명하고 음. 사과하면 전부 다 감옥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범법행위가 음. 의심되는 것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죠. 예. 근데 어, 기존의 대통령실 쪽에 그리고 어, 친윤계로 분류되는 어, 의원들이 디올백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보면 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어, 공식적으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을 운운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니까 러 일곱의 가치도 없는 그런 해명이라고 보는데 이미 그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담 과정에서 어, 대통령 기록물법을 다시 언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질문조차 나오지 않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기록물법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같아요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이었다 정도에서 이야기할 것 같다는 그럼 문제가 생각이에요. 안 풀리는데요. 그러면 안 풀리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통치고 가는 거죠. 나머지 네. 사안들은 어, 중요 대부분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네. 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청탁금지법은 수사를 누가 받는지 아세요? 공직자. 공직자가 받습니다. 음, 그러면 네. 김건희 씨가 수사 받는 게 아니고 김건희 대통령이... 씨의 배우자인 네. 공직자인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저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걸 가지고 뭐 모면한다고 어, 그 적당히 얼버분이면은 예. 저는 국민의 힘이 깨지는 상황까지도 갈수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보수층에서도 절반 정도가 예.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음. 사과해야 된다. 예. 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음. YTN 여론조사 보면 얼마나 교묘합니까? 네. 여론조사 자체를 응급해야 된다고 돌렸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사과해야 된다고 이런 조사를 돌려야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이 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예. 이런 조사 설문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 YTN에서 어떻게든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 돌린 거예요. 이것도 말장난이죠. 시 계속 말장난해서 톤 다운 시키는 거죠. 물타기 하는 거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흐지부지 시키겠다라는 예. 전략을 쓸것 같아요. 일단, 방식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녹화, 그리고 KBS라고 한다면 질문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민생 관련 질문들을 시컷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디올백 관련해서는 한두 개만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난 디올백에 대해서 언급했어. 예. 경위 설명했어. 유감 표현했어. 예. 이렇게 저는 통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편한 자리면 뭐 실제 가이드라인이 대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질문들을 앵커가 좀 할수 있게끔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 어 여사가 받아간 그 명품백을 반원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가 요 질문만 물어봐도 사실 본질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laughs> 사실 진짜 핵심은 네. 수사할 겁니까? 수사할 안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수사 받을 겁니 겁니까? 수사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그거죠. 네. 아 근데 그런 질문 자체도 안 나올 것이고 아1 0 0안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입장 표명은 했으니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갈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그 대담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대중 앞에 나와서 2021년 12월에 있었던 그림처럼 내조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한다. 이러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어,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물타기 할수 있죠. 사과했으니까 어... 끝났다. 예. 뭐 어, 수사받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드물다고 봐요. 어... 그거는 뭐, 김건희라는 개인의 캐릭터의 문제기도 하고요. 예. 대선 시기와 상황이 다르죠. 예. 대선 시기라는 것은 제로선 게임이잖아요. 예. 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굴욕적인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 뒤집어야 된다는 라 생각에 그렇게 울면서 나와서 저는 인터뷰를 했을 것이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언제든 대통령이 됐어요. 예, 예. 영부인이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이후의 상황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길지 질지도 몰라. 네. 그리고 또 진다고 한들 몇 석이 될지, 백석 미만으로 질지, 아니면 백석 이상이 될지 그것도 몰라. 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수까지 내가 고려해서 써야 돼. 내가 그런 극단적인 모멸감까지도 맛봐야 돼. 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저는 안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음, 저도 뭐그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이제 가능성을 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 또 다른 결입니다만 어 실제 노회찬전 의원도. 스파일 공개했을 당시에 노회찬 의원만 사실 재판받고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런 대목을 봤을 때 이번에도 최재형 목사, 즉 제보자, 그리고 그걸 보도한 서울의 소리, 대통령도 정치 공작이나 몰카 촬영, 불법 촬영,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리면 이게 일정 부분 검찰한테는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되죠.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대담이 끝난 즉시 서울의 소리나 최지영 목사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돌입할 명분을 검찰이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그렇게 해야지 보수층이 직결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가지고 네. 언론의 초점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여, 지금의 여론지형이 바뀌을까요 지금의 여론 지형은 저는 정권 심판이라든지 뭐 명품백 그 이외 것들도 굉장히 지금 정보의 실정이 가득한데 이게 바질까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예. 김경률, 예. 이준석 같은 비민주당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어, 이 상황의 이 무게추가 어디로 기우느냐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공작이다 그랬는데 예.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맞아요 공작이에요 편들어준다 어, 편들어준다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뭐 공작이거나 공작새예요뭐 예. 이런 식으로 <laughs> 슬쩍 넘어가버리면은 예. 어, 윤석열 부부의 위기는 없어지는데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서서히 줄어들겠죠. 예. 다만 그것도 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오히려 역할을 할 거예요 예. 위기 의식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예. 그래서. 깨지지 않는 이 강철 예. 보수층들 한30% 정도는 예. 결집할 거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반대로 김경률 씨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음... 떨떠름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은 예. 이때는 윤석열 한동영 저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예. 극단적인 어떤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죠. 음... 후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이번에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예. 이제 어, 이 디올백 수수 사건 이후에 에, 주제를 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뭐 지금 뭐 봉합설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 저는 뭐이 1차전이 끝나고 2차전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어서 아마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김경률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이 또다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언급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은 민주당과 언론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어, 민주당은 언론. 이쪽으로 넘어가서 세게 이야기를 떠들어줘야죠. 어... 세게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해야죠. 예, 이 결정적인 어, 이 카운트 펀치는 예. 한동훈이라든가 김경률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이 때릴 수 있는 거고요. 예예. 왜? 같은 편이잖아요. 예. 같은 편한테 맞아야지 제일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언론이 주목을 하는 거죠. 어. 아, 그렇죠. 거고. 주목을 하는 거지. 예예. 원래 집안 싸움이 재밌잖아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민주당이 때리는 것은 당연히 때리는 건데 예.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게 잘 때려야 돼요. 음... 그래야지만 언론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예, 예. 언론이 받으면은 거기에 또다시 기대 게임으로서 국민의힘에 선거하는 사람들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표심에 따라서 네, 네, 네.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상황에 대한 전망은 지금 이미 뭐 앞서서 해주신 것 같고 어, 결론을까 내주신다면 뭐 이게 너무 뭐 사실 77일 정도 지금 현실 현실적으로 총선이 남았기 때문에 77일이면 진짜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딱 부러진 전망은 할수 없지만. 그러면 저희가 가정에 가정을 더합니다만 대담하고 나서 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유관표명만 했으면 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에게 맡기겠죠. 아, 그래도 그렇게 됩니까? 어, 아, 그렇죠. 본인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죠. <laughs> 그럼 김경률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네. 아, 거기에 대해서 적격할 것 같아요. 아 월, 원래 지금 문제의 본질을 떠오르게 만든 김경률이 다시 2 차전을 벌인다 2 차전을 벌일 것 같아요 아... 김경률 입장에서는 예. 그게 자신의 존재 이유 아닌가요 그렇겠죠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 마포에 공천받아서 나간다 칩시다 예. 그게 이기기 쉬운데요 어렵죠 정총래를 상대해야 되는데 아, 웬만하면 예. 못 이기죠 예예. 네. 그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떨어졌다 예. 어디 공기업이든 뭐 중앙정부든 어디 윤석열 대통령이 한자리 주겠습니까. 전혀 안주죠눈밖에 안 예, 가능성이 안 없죠. 예. 자 그러면은 김경률의 길은 뭡니까? 예. 진중권의 길이죠. <laughs> 적, 적당히 양비론으로서 <laughs> 예. 어, 언론에 필요할 때마다 예. 독서를 뿜어내주는 예. 셀럽. 예.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김경률 씨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본인 셀럽 된거 아니에요? 예. 그런 조건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왜또 김경률 씨는 그렇게 가야 되냐면은 예. 그분은 원래 이 진보 계열의 그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예. 하다가 이제 보수 정당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예예. 배신을 했단 말이거그요 예. 배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내가 다시 정당성을 가지려면은 나는 진보 계열 내에 있을 때도 내부를 비판했고 예. 보수 계열 이래 와서도 나는 내부를 비판하는 사람이다. 예, 예. 그래야지 만이 자기가 이제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예, 예. 이 사람 스타일이 또 진중권보다는 또 조금 더 살짝 깊이가 있어. 예, 예. 철학적인 척 해.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예. 어, 저는 100%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저이분의 아. 캐릭터까지도 조사를 해봤는데 예. 진중권보다 어, 인격적인 부분들, 인간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가 좀나 좋은 나아요. 사람입니까? 좀 오. 나아요. 예, 예. 그러다 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은 본인은 어, 나는 진보진영에 있을 때 진보진영을 때렸고 예. 보수진영에 있을 때 보수진영을 때린다라는 예. 하나의 그 목표치를 가지고 예.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이는 셀럽이 되고 방송 출연도 많아지고 예. 수입도 짭짤해지고 예. 아 그리고 조중동에서 늘 sns에 글 쓰면은 끌고 다 기사 만들어 주는 예. 우리 이제 진중권 짤널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어 이제 다시 이분이 름 갑자기 생각하는 김경률 김경률 짤널리즘도 생기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한동훈의 중도 확장을 내가 만들어가는 전략가다라는 아. 하나의 네, 그런 그 포지션을 예. 가지고 한동훈 대망론을 띄울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이제 뭐 물론 두두 두 가지의 전망다. 김경률이라는 인물이. 왜 비대위원이 됐고 비대위원으의 역할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방법 그리고 차후에 인간 김병률의 미래까지 좀 예상을 해 주신 건데 인플루언서가 되든 한동률,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든지 간에 이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 그래야 되는 양반이 왜 지금 꼬랑지를 내리는 그림처럼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번에 1차전이 갈등 봉합이 된 이후에 김병률 <laughs> 비대위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오는 주문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위기 관리죠. 위기 관리입니다. 위기 관리죠. 제가 거의 정확할까요? 네. 이미 중간에서 네. 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책에다가 김경률 비대위원 잘라라는 어,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예. 예. 아,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경률 못 자르는 거죠. 예. 안 자르면 왜 김경률을 자르면 자기가 어, 대통령실에 굴복한 느낌이 그러니까 되잖아요. 지는 게 되는 거니까. 지는 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김경률을 안 자르는 대신 김경률 보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해라라고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에, 서로가 음. 작전을 짰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일단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 갑시다. 일단 그렇죠. 잠시 참으세요. 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우리가 좀 해줍시다. 하는 네네. 그림 정도이지, 네네. 완벽하게 꼬랑지 내리고 뒤로 숨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는 말씀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의 살짝 판정성 이런 느낌이 아닌가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캐릭터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예. 분명히 반격이 옵니다. 예. 그때를 대비해서 몸을 움츠리고, 예. 어, 김경률이라는 이 스나이퍼를 예. 어, 다시 또 이제 어, 준비시키는 거죠. 예,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막 길게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것도 뭐 사실인 상황이니까, 한동훈의 입처럼 앞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서 주목을 해본 것이고,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뭐 가정을 더해서 윤석열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부어 있죠. 뭘 뒤에 있어요? 어찌됐든, 그러면, 윤대통령이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 고얀놈, 뭐, 이렇게. 했죠. 고얀놈 정도? 제가 20년 동안 키워줬는데, 음. 뭐,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이순석 대표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찰이 있었지만 예. 이기고 나서 모든 갈등이 해소됐다고 생각했다. 예. 아,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예. 어, 이준석 대표한테 당한 수모를 결코 잊지 않았던 거죠. 뒤끝 그 장렬이더라. 아, 장렬이더라.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laughs>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음, 내가 음, 이제까지 키워줬는데. 예.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어 지금은 김경률 문제를 가지고 몇번 이렇게 예.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예. 한동훈 쪽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예. 지금 김경률을 제거해버리면 예. 당이 대통령실에 완벽하게 장악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총선 예. 실패합니다. 예. 어,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음. 시간을 봅시다. 음. 이렇게 갈 거예요. 예. 자, 근데 윤석열이 지금은 실,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어. 예. 수용을 하는데 윤석열은 이제는 한동훈을 전반적으로 이제 포위하는 전략을 쓸 거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방식으로 포위하는지도 중요한데 뭐 한가 에 떠도는 설은 지금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사람이나 그리고 주요 요직 대 갈아치운 거나 혹은 뭐 당내에서 친윤계를 통해서 한동훈을 포위한다 뭐 여러 전방위적인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어떤 전략을 펼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옛사람들을 다시 중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사람들 예 권성동 장재원. 장재원을 다시 이제 공천 주시기는 어려운데 예, 예. 어쨌든 그런 뭐어 권영세 예. 어 이런 사람들을 다시 어 원희용 예. 어 정치적 그 짬밥이 있는 사람들 아, 플레이어로 뛰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시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어그 사람들이 뛸 무대가 예를 들면 뭐 당내에서 뛴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당내에서 뛸수 있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말씀을한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사실은. 예, 예. 어 대통령실에서 빌미로 삼았던 것이 마포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략공천하듯이 이미지를 사천, 만들었단 말이야 사천, 사천 이미지를 했다. 만들었단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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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불편했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로.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실수를 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그때 되면 또 이제 치고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실수를 하게 되면 뭐칭윤계 스피커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방류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한동훈 물러나라. 네네. 푸시하고 비대위를 새로 구성할 명분을 찾는다? 또 그럴 가능성 많다고 봐요. 오. 근데 사실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제도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티면 능사가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의총에서 예. 대여섯 명이 저격을 한다고 칩시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의견을 안 밝혀요. 왜? 예. 속으로는 한동훈 체제가 차라리 낫거든. 예, 예. 근데 그 여섯, 일곱 명이 난동을 예. 부리면 나머지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전 반대 못 한다고. 자신의 그러는데. 공천이 걸려있다면 공천장에 도정 찍는 사람은 한동훈인데 그래도 그 시점 되면 편을 들어주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서 더 재밌는 상상을 해볼게요.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잘리는 게 좋을까요? 누구한테요? 한동훈 입장에서. 저는 이쯤 하면 잠깐 쉬었다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감이면. 아, 생각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laughs> 해보세요. 지금의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야. 윤석열의 아바타고 극우 그 정치인의 아바타인 겁니다. 예. 나라를 망치는 대통령의 아바타인 겁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근데 여기에서 좀덜 나쁜 정신이 되는 거야, 이제. 예.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어... 자, 이준석 대표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예. 양두구역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예, 예. 근데 지금 윤석열로 탄압받았다는 것만으로 조금 덜 나쁜 정치인으로 돼 있어요. 중도화돼 있는 거야. 음, 예, 예. 한동훈도 똑같은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아... 한동훈이 안 하더라도 옆에 지금 참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한동훈 대망론을 키우는 사람들이, 예. 저는 그런 머리 충분히 굴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 비대위원장 설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비대위원장 설이 있었을 때그 MBN이었나요? MBN에서는 그 기자수첩이라는 어, 메인뉴스 코너를 통해서 그런 보도도 합니다. 어,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을 원했다. 즉, 어,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신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을 완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비대위원장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예. 김건희 특검 막으라고 보낸 사람이잖아요. 어, 캐비넷 관리조로서 예. 그렇게 왔는데, 어, 그걸 하려고 보니까, 예. 이야, 이게 당내에 윤석열에 대한 반대가 심정적으로 쫙 깔려있는 거야. 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아, 윤석열 시대는 끝났어. 음. 차기 권력이야. 예. 옆에서 이제 한동훈에게 예. 뭔가 좋은 가스라이팅을 해줍니다. 예예. 그러면 용방이 부풀어 올라요. 예. 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네. 정치를 우리 이제 욕망의 경연장이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상력도 커져요. 네. 어떻게 하면 나의 시대가 빨리 올까? 네. 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새로 만들어진 뭐 김경률씨든지 장동혁씨든지 네. 또윤땡땡그뭐 정치 컨설턴트든지 <laughs> 그런 사람들이 네. 늘상 네.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네. 네. 정치인들 늘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과대망상이 생겨나는 거지. 네. 네. 그 꿈에 젖어 사는 거죠. 네. 왜? 지금 재미 하나도 없거든. 예. 정치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왔는데, 예. 맨날 저기 뭐 찌지고 벗고 싸우지요. 예. 이 관료들하고 다르잖아요. 관료들은 예. 장관이 오면 은 그냥 예.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십니다. 예.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음. 바로 뒤돌아서서 욕합니다, 정치인들은. 예. 해지고들어오고 예. 이런 사람들 사이가 편하겠어요? 성과도 안 나요, 당장. 예예. 월급도 없어요. 음. 뭐 좋은 게뭐 있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거죠. 나는 지금의 고생을 하지만은 예. 미래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예. 이 고생은 하나의 예. 밑거름이 될 거야. 예.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험한 일 하면서 싸우고 예. 왜 지냈겠습니까? 음. 4년 고생하면은 국회 들어간다. 복이 온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어... 그런 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오며 가며 들었던 얘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테스크포스가 서초동을 중심으로 마련이 됐다라는 설이 있더군요. 근데 이제 그 여의도 정가에서 떠도는 소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얘기도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에 정보 보고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아까 초, 초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얀놈 괘씸한놈이라고 생각하는 배경 중에 하나로 벌써부터 대선 꿈을 꾼단 말이야? 라고 대통령이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서. 당연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대선인 거니까. 단기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구체적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야?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대선인 거죠. 네. 그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서초동보다는 방송가 쪽에서 만들어졌다는 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소문이? 네네 네. 아, 소문이 만들어져 있는 게 방송가다. 네네. 방송가 쪽이다. 아 그럼 방송가에서 왜 그런 소문을 만들죠? 전철 잘. 친 한동훈 방송인들이 생긴 거지. 아 방송인들, 언론인들이 생긴 거죠. 한동훈을 위시해서 먹고 살수 있는 방송인들. 네네. 지금 그 극우 유튜버 외에는 예. 어, 조중동이라든가 예. 또는 뭐 종편에서 한동훈 비판 안 합니다. 아 그러네요. 또 말씀하시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거 유튜버들은 지금 이미 한동훈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예예. 예, 한동훈 예, 예.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예, 예. 조중동이라든가 종편에서 는 한동훈 비판 안 합니다. 그렇죠. 거의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슬쩍슬쩍 나오는 것 빼고는. 그렇죠. 지금 이 극단적 갈등도 예. 중간에서 조정하는 게 조중동이에요. 극단적으로 예, 예. 싸우지 마라. 예. 이렇게 하면서 긴 거리 리스크는 살짝 살짝 또 물타기 해주고 예. 지금 그런 상황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위시하거나 음. 이런 식의 논조들이 많이 보이죠. 조 중도와 예, 예. 그 다음에 신세대 담론 예.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예, 예. 예. 언론도 해보니까 윤석열은 상대하기가 버거운 거야. 음.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군리반의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더 말랑말랑해 보이는 차기 지도자를 음. 빨리 띄워야지 권력이 빨리 넘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조중통 종편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 말고 네. 상대하기 그래도 편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리고 음. 뭔가 어좀더어 어, 대통령보다는 정무감각이 있는 미래 권력의 조중동 종편이 어, 마음이 좀가 있다 라고 네, 네. 봐도 되는 거겠네요. 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네. 미래 권력은 4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고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글쎄. 그 욕망이라는 것은 예. 알수 없는 겁니다. 예. 이준석이 윤석열을 비판하잖아요. 예예. 윤석열을 끌어내자,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총선에서 의석수가 좀 제법 생겼다고 칩시다. 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예. 100% 가슴 어... 속에서 빨리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지 라는 예. 그런 욕망이 생길 거라고 봐요. 어... 한동훈은 그렇지 않을까요? 어... 네. 뭐, 뭐 당연히 이제 인간이 이상 그럴 수밖에 어, 없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아 그런 욕망의 낌새가보이면 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어... 권력이라는 것은 부부도 나눌 수 없고 형제도 나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 싹을 잘라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원장께서는 이제 뭐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보면 이거 그 약속 대련이다 아니다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게 무슨 쇼냐라고 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약속 대련 아니죠. 예. 어, 저는 이제 취재를 하잖아요. 예. 어, 대통령실하고 이제 그 유튜버, 그 다음에 보수 쪽에 이제 취재를 해봤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김경률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한동훈한테 경고를 줬대요. 음... 경고를 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른 척한 거죠. 모른 척한 거죠. 네. 모른 척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 했잖아요. 네. 어, 비서실장이 본인 보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본인 안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음... 음... 약간 그대목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정부 하에서 내각의 장관이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살짝 한 걸음 떨어져서 여의도를 바라보는 것과 어, 실제 비대위원장이 돼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설마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부분을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뭐 20년 동안 부하 상관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예. 온갖 뭐 험한 꼴이라든가 이런면다봤을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제. 실제로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보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극우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내부의 속살을본 거죠. 음... 이 내부의 속살도 윤석열을 정말 싫어하는구나라는 음... 걸본 거죠.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윤석열과 동일화돼서는 나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네. 것을 저는 깨달았다고 봐요. 아 그러면 학습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말씀에 뭐, 따르자면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의 같이 얽혀있는 것들을 보면요.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예. 몇개안 돼요. 음... 생각보다 본부장 비리 의혹이라고 해서 윤석열과 직접적인 것들이 많지 예. 한동훈과 겹치는 것은 몇개 되지 않아요. 음... 그 이야기 뭐냐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해주고 도와주고 왔어. 라고 예. 자유할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보고서는 내가 다 써줬어. 내가, 음, 그렇게 내가 저 형님 사실상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랑 다 진배 없어.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 생각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나한테 이렇게 험한 일을 맡겨? 네. 근데 처리하려고 봤더니, 네. 야이거 이제 처리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신뢰할 수 있었던 존재로 뭉쳐 있었던 지난 난들보다 현실 정체 들어와 보니까 이거 혹시나 내가 잘못 발던 것다가는 나도 뒤통수 맞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겠죠. 뭐 그렇죠.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떡이 너무 큰 거야. <laughs> 파이 자체가 상상할 수 네. 없는 파이가 보이니까 네. 사람이 이제. 눈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 어, 광고 좀 하겠습니다. 어, 말씀 도중에 저희가. 어, 두 가지 상품을 광고할 텐데요. 광화문 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 저희 스픽스에서 많이 홍보해 드리고 있는데 광화문 살롱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 9가지 종류의 쿠키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43개의 쿠키를 한 상자에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16% 할인된 가격에 3만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쿠키는 주문 접수 후에 바로 제작 후 일괄 발송하기 때문에 어, 신선도를 위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 발송되고요. 어, 물론 택배 발송 상황에 따라서 2,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부탁드리고, 어, 더보기 링크 혹은 스픽스몰에서 광화문 살롱 쿠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보험 어떤 단일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보험을 리모델링을 좀 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건강보험, 모든 보험에 상담이 가능하고요. 스픽스에서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1644-1236, 일과 시간 이후에도 010-7612-3303으로 연락주시면 되고, 문자 카톡 상담 예약은 24시간 예약 남겨주시면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내 보험을 리모델링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준석 대표 얘기는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분란이 불거지자마자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미 개혁신당의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완전 폭삭망해야 개혁신당이 또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뭐랄까 뭐 자신의 에, 분석은 당연히 제3당의 대표로서 할수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혁신당이 바라보는 어, 이 여당의 상황 또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힘의 사, 상황에 따라서 어, 득표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쟁 의식도 발동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과 별개의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예. 싫겠죠.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덜 나쁜 사람으로서 이미지가 예. 어, 옅어지는 것도 싫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어, 두고 봐라. 예. 결국은 동생이다 예. 윤석열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예. 라고 라벨링 하기 위해서 예. 약속 대전이라라고 이렇게 본인은 프레임을 쫙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똑같은 종류의 인간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당의 선거든 이 과정 자체가 망해야 개혁신당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어. 본인은 어쨌든 중도 보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윤석열과 한동훈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더 밀어내야 자기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음. 뭐 그런 프레임으로 저도 읽히긴 했고요. 개혁신당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해 주신다면 일단 이준석 당은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 어, 그렇습니까? 아, 현재로서도 삼사석을 합니다. 현재 삼사석? 예 삼사석을 합니다. 삼십사십이 아니라 삼사석 네, 한자릿수로 한 얘기해도 너무 <laughs> 너무 적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아그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일단은 뭐 하긴 3, 아 의석 자체가 없는 정당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또 삼사석을 합니다. 아 예. 어, 그러나 잘하면 사오십석도 할수 있다. 오 그렇게까지 높이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오. 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세 석에서 네석 정도 되는 가능성과 잘하면 5 0 석까지 보시는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정치적 격변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어, 국민의힘의 분화가 어떤 방식으로 생기느냐 하는 차이에 의해서 예. 바뀐다고 봅니다. 어, 국민의힘의 변화도 중요하고. 제삼지대의 합당이나 합종연행도 분명히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습니까? 별로 의미 투자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어왜 그렇습니까? 제삼지대라는 것 자체가 예.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예. 안철수가 10년 동안 예. 어, 대충 사기치면서 예. 어, 국민들을 우롱해가지고 국민들이 제삼지대 에 그렇게 표를 잘안 줘요. 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이준석은 3당이 목표가 아니라 2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만이 본인이 성공할 수 있지. 예. 어, 틈새 제삼지대. 중도 제3 지대를 목표로 해서는 예.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본인이 잘 알아요. 예전에 박진영 부원장께서 타 방송에서 제3 신당을 할 거라면은 이번 총선에서 신민당이 돼야 된다. 아 그렇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어. 근데 신민당이 탄성했던 그때 당시의 정치적 배경과 지금의 정치적 배경이 저는 사실 꼭 맞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렇죠. 신민당을 언민당을 언급... 어쨌든 민주당 계열이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민당 언급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보수 정당이 무너졌잖아요. 예, 예. 지금 제대로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 아니, 게 맞죠. 그러면은 예. 이준석이 해야 될 것은 나는 보수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보수를 제건 나가겠다고 해 가지고 음. 보수 본류를 본인이 가지고 와야 돼요. 예. 그러면은 뭡니까? 국민의 힘을 공격해 가지고 국민의 힘을 내가 먹겠다라는 예. 이당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예, 예. 민주당이 일당하면은 예. 나는 국민의 힘을 어, 먹어서 이당이 되겠다, 네. 정통 보수를 먹어서 이당이 되겠다라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85년도에 신민당이 그당사이에 민한당이라는 관제야당이 있었잖아요. 일당은 민정당, 전두환 예. 당이고 이당이 민한당이 있었는데 예. 민한당을 공격해서 선명야당이 된 거예요. 선명야당이 돼서 이당을 대체해 버린 거예요. 예. 그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데올로기가 강한 정당일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내부 경쟁에서는 예. 보수 내에서는 강한 보수 정당이 유리하고 예. 진보 내에서는 강한 진보 정당이 유리합니다. 예. 물론 뭐 이제 보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당을 극우라고 해야 할 수도 있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념 없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권력형 해바라기 아, 정당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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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강한 보수 이념을 집어넣음으로써 예. 어, 보수 나는 정통 보수 재건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보수 결집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음. 저는 뭐 그게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한다면은 예. 뭐 조언해 주고 싶은 건데 예. 뭐 판단은 이준석 대표의 몫인데 예. 음 그래서 틈새 전략으로 간다면은 말아야 사석오석뭐한 예. 뭐 7, 8석에서 10석 정도가 될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이당 정당으로 간다면은 한국 전체 전체가 흔들리겠죠. 그런 박진영 부원장의 에뭐 조언 바람, 뭐 전략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최근에 합당한 건 야양자 한국의 희망과 합당 선언을 했고, 그 뒤에 뭐 미래 대연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등등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그쪽이랑 음. 뭐 합쳐봐야 별 재미없다는 식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맞 재미없는데, 그럼 와봐야죠. 표안 돼요. 예, 예. 표안 돼요. 예. 왜냐면은 하 민주당 쪽에서 표가 안 가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 중에 민주당 쪽 지지율이 한 30%가 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윤석열과 싸우라는 어, 격려의 의미에 음. 또 한편으로는 에이, 보수 정당 분열돼야 돼. 나는 음... 하나의 전략적 의미에서 붙어 있는데, 예. 투표할 때 되면 이준석 대표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줘요? 실제 표는 안 간다는 얘기죠.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가 표가 있는 것은 보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보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어, 전략적으로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본질적으로 예. 보수가 뭔지 몰라요, 이준석 대표도. 어 그렇게 표명하시는 겁니까 <laughs> 보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 가치 철학, 국가비전 이런 거 이한, 이야기하는 거못 봤잖아요.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경쟁적으로 내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만 저는. 내잖아요. 잡단. 음... 맞지 않습니까? 지하철 네, 문제 그, 그 결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담론이 나오고 구체적 강론의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담론에 관심 없고 예. 아이디어내서 갈라치기하는 것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음... 어, 저기. 고의 노인들 저기 그 뭔가 예, 지하철 무임승차, 무임승차 문제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갈등 자극해서 역으로 튀이하는 고재미에 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 뭐 저는 뭐랄까 이제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이제 음. 부원장님 의견과 반대 의견은 아니고 뭔가 이슈 파이팅에 능한 정치인 그리고 음. 어, 이슈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꼽는다면 대부분 일반 대중들은 매체력이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되니까어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이준석 대표를 만약 어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상적으로.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선동되어서 움직이는 표와 예. 성찰되어서 움직이는 표의 차이가 깊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아,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예. 그, 어 우리 언론 자체가 예예. 사실 이건 뭐 싸구려 아닙니까? 황색 언 대부분 다 황색 언론이잖아요. 말씀드려서 뭐 공중파조차도 황석 언론 수준 아닙니까? 예. 정치의 본질을 읽어내는 언론이 거의 없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메시지가 재밌으니까 음. 받아줍니다. 예. 그러나 이 중도라든가 온건 보수, 온건 진보의 특징이 어, 굉장히 인텔리들이라는 음.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어, 네.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곱씹어서 볼줄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예.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저 정도 실력으로는 예. 그렇게 못 끌고 가는 거죠. 아까 음. 제가 85년 신민당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85년 신민당은 뒤에 와이어스 dj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성공하려면 은 음. 갈라치기 뭐 전략적인. 통합 예. 이런 것들을 내세울 게 아니라 뭐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보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져야 돼요. 음. 근데 그 공부가 안 됐으니까 예. 못 하는 거야. 음. 네. 보수 재건으로 갈지 아니면 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잡탕밥 비빔밥 정당이대서 틈새 전략을 노릴지 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선택이 할 텐데, 지금까지 가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못 주시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전략적으로는 머리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예. 이낙연 대표나 이런 사람들, 예. 그냥 뭐, 자기보다 아랫사람 취급해버리잖아요. 예, 예. 오, 잘하죠. 그러면 음, 음. 잘하는 건데, 그걸로 결론이 나진 않아요. 예. 결국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 보면 뭐, 기본소득부터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어떤 사회보장 정책이 갖추어진 예. 그런 나라,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예. 뭐, 하물며, 윤석열조차도, 네. 어, 뭐, 이 검찰 독재라고 우리가 표현 검찰 독재도 하나의 음. 시스템인 거예요. 음. 그사람이 철학인 거예요. 예,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예. 있는 거고, 뭐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에 이회창이 꿈꾸는 나라. 예,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에 이준석이 꿈꾸는 나라, 게임하는 나라. 담론이 없다? 담론이 없는 거예요. 이낙연이 꿈꾸는 나라, 엄중한 나라인가?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결국은 담론이 없는 사람들은 <laughs> 이합집산이라든가 <laughs> 예. <laughs> 잔재주 정치에서 엄추고 말아요. 예. 아참 제가 엄중한라는 이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근엄하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 개그 코드를 많이 넣으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엄중한 나라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 이게 마지막 주제가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 주제는 좀 어, 민주진보. 어... 연합 쪽에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김종대 전 의원께서 한번그 스픽스에 나오셔가지고 선거제 얘기는 사실상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리해줬다, 들었다. 어 우리 준연동형으로 그냥 간다. 연동형이죠. 준연동형이 니 돼. 그렇게 간다, 연동형으로 간다. 라고 음.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는 얘기가 다시 병립형 회기 얘기가 나오네요. 당내에. 예. 이 연동형을 이용해가지고, 예. 어, 뭔가 새로운 세력 구축, 예. 또는 이 친명 중심의 정치 구도를 한번 흔들겠다라는 어, 그런 기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친문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친문 말고. 그럼 누굽니까? 일단 외곽에서 당을 만들겠다라고 사는 사람들과 가까운 세력이겠죠. 아, 예, 대충 그려지긴 하는데요.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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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그분들이. 승무는 지금 대선 주자도 없고. 예, 예.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예. 전해철 의원이 대선 주자 아니잖아요. 예, 예. 대선 주자도 아니고. 예. 다음 당권에 전해철 주자가 그 의원이 갈수 있을까요? 예. 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현재, 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범주류연합체 잖습니까? 예. 범주류연합체 내에서 저는, 예. 어, 이재명 이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어, 그냥 네. 의심, 의심하시는 거고. 네, 의심합니다. 네. 어, 근데 보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어, 용해인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 뜻을 맞추고 있는 어, 개혁연합신당. 이쪽에서 입장된 걸 보니까 뭐, 병립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어, 지도부, 예를 들면 이제 정청래 최고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 뭐, 소위 이제 저격을 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입장을 밝힌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박진영 부원장께서 추측하신 내용과 잘안 맞아떨어지는 그림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아니요, 맞죠. 그렇습니까? 정청내 의원은 지금 네. 이재명 이후에 어떤 이 당내 세력 구도를 구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아. 저는 이번에 이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미 그럼 정해졌다고 그냥 보고 그냥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건가요? 아니죠. 알수 없죠. 알수 없다라는 없게 금방 저도 연동형으로 굳어졌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예. 하고 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예. 일단 용해인 의원이라든가 그 외곽에서 신당 준비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잘못했어요. 음. 접근을 잘못했다라는 게 제도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본인들이 뭔가 포션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너무 드러나 보여버렸어. 결국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야권 연대가 우선돼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어 다음에는 우리가 민주진보 계열이 집권했을 때 어떤 담론을 가지고 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비전이라든가 철학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몇 석이 생길까라는 예. 어, 숫자의 이 이익 따지기 이걸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예. 어 야권 지지자들이 예. 보던 시선들이 과거 와좀 다르게 보이는 거야그 음... 사람들 을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런 예, 예.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예. 여기에 어 저는 하나의 큰 민주당 내의 정치 세력이 예. 숟가락 들고 나, 나, 아, 끼어들었다. 그렇게 예. 봐요. 뭐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음. 된것 같고. 이게 참 근데 제가요. 그 이제 스픽스를 비롯해서 어 이제 소위 뭐랄까? 어뭐 아주 뭐 우파나 그곳 쪽에서 스픽스를 볼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지지하시는 분들 더불어서 부원장님 같은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어, 병립형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연동형 이거에 대한 논의를 논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되게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네, 건데 네. 저, 제가,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 제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되는 대로 네. 선택하면 돼. 이게 원래 그게 원래라고 네. 싸운 거 자체가 유치한 싸움이었고 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 잘못됐어요 네. 병립형으로 하면은. 어, 민주당이 좋고 예. 연동형으로 하면 민주당이 불리하다라는 시뮬레이션이 잘못된 거였고, 예, 예. 어,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논의해도 돼요. 그러면 어, 우리 박준영 부원장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없어요. 제도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가요? 본인의 생각 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아, 제그러니까 이. 수준이 얕은 사람들이 제도가 뭘 만든다고 생각하는 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 우문을 던졌는데 정치 문화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치 문화와 예. 시대적 상황이 제도를 예. 끌고 가는 거예요. 예예. 결국은 누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제도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 자체가 사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반년년 대를 먼저 하고 예. 개혁풀의 그 저기 뭐야 프로세스를 밝히고 예. 난 뒤에 예. 그리고 민주당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돕겠다라고 이야기 한 뒤에 예. 그 다음에 제도에 있어서 우리를 배려해 달라라는 순서로 갔어야 되는 거야. 예예. 근데 민주당을 협박하면서 예. 어 우리 먼저 줘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줄수겠어요 민주당이? 아. 어, 그러면 이제 그 용해인 대표가 속해 있는 개혁 연합 신당은 우리가 좀 차치하고. 민주당만 떼놓고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보면, 에, 지금 저희가 1월 25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2월 초가 도래하고 저희 방송은 이제 주말에 나가게 되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 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거제 논의가 어, 또달라지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예.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노동자들 입장에서 예. 대기업의 노동 착취가 심할까요? 중소기업의 노동 착취가 심할까요? 뭐 보통 다들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중소기업이 노동 착취가 심합니다. 네, 네, 그건 뭐냐면은 네, 네. 대기업은 그래도 법규를 지키고요, 룰과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중소기업은 그 기업 원어에 따라서 막혀버린단 말이야. 예, 예. 군소정당이 민주적일까요? 대정당이 민주적일까요? 그렇게 지분 던지시는 거는 아 그러니까 단, 물론 뭐~ 예, 예. 이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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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정할 수는 예, 예. 없습니다만은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군소정당 연합에 먼저 (15번까지) 줘 예. 이거 지분 나누기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 예. 아, 민주적 절차를 하겠다 음... 아~ 그리고 어~ 정당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들이 등용되도록 하겠다. 예.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음... 접근 방식이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음... 우리 몇 퍼센트 줘? 음... 라고 접근하면서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논의가 잘 풀려서 어찌됐든, 음, 금년간의 결론이 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자꾸 꼬치꼬치 여쭤봐서. 어, 민주당은 확실하게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어떻게 정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잘 모르겠어요. 그어 예, 예. 저는 일단은 그 지금 연동형이라는 가정이라면은 예. 밖에서 당을 만드는 분들이 어, 민주당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고 봐요. 음. 신뢰를 주, 준다는 것은 어, 윤석열 심판 예. 그다음에 대선까지 같이 간다는 약속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이 자기 살을 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대선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수준의 민주적 절차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 예. 이세 가지 정도가 어,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군소 세력들이 예. 어, 저는 확인을 해준다면은 예.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줄 수 있다고 봐요. 음, 저는 근데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다 나왔는데요. 네. 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개혁연합신당과 함께 민주당이 어떤 테이블을 마련해가지고 실제 지분 나눠 먹기를 하는 그림으로 그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뭐 저번에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아니 우리 뭐 예를 하는 볼게요. 거 아니냐. 2020년에 연동형 비례했을 때 예. 더불어 시민당 엉터리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특정인에 주물러가지고 저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도 모를 사람들 다 갖다 바는 거 아닙니까? 맞는 보이지도 말씀입니다. 않잖아. 예. 보이지도 않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손혜원하고 정봉주가 만들었던 열린민주당은 스타들이 다 국회,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 어, 김진혜,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최강호 예. 김우겸, 예. 이런 스타들이 돼서 열성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지분 나누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 무작정 야권이 합쳐가지고 나눠 먹게 하자. 이래 버리면 국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요. 음. 충분한 어, 아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도 야이 뭐야 연동형이야 또 병립형이야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면 양당이 서로 다 해먹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뭔가 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거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네. 자꾸 이제 어, 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양당제가 좋다 다당제가 좋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거 없어요 음. 양당제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하면 좋은 거고, 예. 다장제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하면 좋은 거예요. 음. 결국은 정치 문화와 사람의 문제예요. 대통령제에도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하는 거고요. 예. 내각제에도요, 훌륭한 총리가 생기면은 내각제도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훌륭한 국민들에 비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들과 정당, 그리고 엘리트를 스스로 키우지 못하고 정치적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예. 이 정당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정당이 혁신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마지막 주제는 어 뭔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선거제에 대한 문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뭐 이제 민주당원들 뭐 설문조사도 이미 뭐 나온 상황이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실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시간을 두고 좀 제가 지켜보는 것이 그 좋을 지금 것 같습니다. 현재 연동형이잖아요. 예 예. 어 국민의힘은 병립형, 과거 순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예. 어, 지금 국회 의장이 안 권역별 병립형이에요. 예 예. 전부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봐요. 예. 약간 섞여 있는 음, 방식이기도 하죠. 권역별 병립형이 하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있고.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권역별 병립형이 김진표 안이 보면은 P.K.하고 호남을 묶어놨어요. 음. P.K.하고 호남을 묶어놨는데, 이게 이제 일구역, 그다음에 예. 충청강원뭐 강원. 뭐, 음. 이게 이제 전북, 예. 게2구 어, 경북, 이게 음. 예. 2구역 수도권 3구역인데 이렇게 어, 했을 때1구역인 P.K.하고 호남에서 예. 이수석 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좀 있어. 아, 요걸 이제 국민의힘이 실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 그러면 그것도 받아주기가 어렵겠네요. 그렇게 되면. 음. 뭐 그렇죠. 지금 음. 그래서 순수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 않다. 예, 네, 그렇게 봐집니다. 예, 네,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제 이 선거제 역시도 아직 결정하기까지는 어, 지금 저희 시점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께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어, 오늘 마키아벨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고요. 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동일한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laughs>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시고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 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